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시사정당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직원 128명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거나 공짜로 해외여행,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검찰이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현직 대법원장을 뭐 현직에 있던 9월에 퇴임을 하던 설마 기소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채널A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우선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임성근 네.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장판사 사표 수리 문제 네네. 이걸 놓고 결국 이제 탄핵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헌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 5월에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분이 바로 이제 임성근 예.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뭐 서울대학교를 예. 졸업한 분이고 굉장히 뭐 수재로 그 이름이 났었던 예.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탄핵 그 주장이 되는 관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사표를 하겠다. 정기 인사 때도 사표를 내겠다. 받아주라. 수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김인겸 법원 행정처 처장이 네. 이제 면담을 하는, 예. 처장 밑에 예. 차장. 행정처 처장 밑에 차장. 네. 김인겸 차장. 네. 이분의 그 입을 빌려서 거절을 사, 면담도 거절을 하고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8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그 당시 이게 이제 국회 뭐 공문을 보냈다라든가 그다음에 발표를 할 때 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거짓말로 드러났죠. 거짓말로 드러난 게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면담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루어진 과정에서 몰래 이제 녹취를 한 겁니다. 예, 예. 녹취를 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걸 날 사실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이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사표 수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녹취를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허위로 드러난 겁니다. 자, 녹취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당신 사표 수리를 하면 지금 민주당, 그 당시 여당이죠. 예. 민주당에서 당신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덜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대법원장이 비난받아서 되겠느냐. 뭐 툭 까놓고 얘기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사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폭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결국 국회에 제출된 뭐 공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혐의로 예. 대법원장을 이제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수사 방향성이 잡아진 것과 보도가 된 거죠. 그 또 하나가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공직자가 사표를 수리했을 경우는 그 사표를 수리하는 그런 요건들이라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표 낸다고 해서 꼭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징계에 들어갔다든가 징계 계류 중이거나 그럼 또 수리가 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에 몸이 실제로 아팠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근무를 할 상황이 못 되니까 정기 인사 때 물러나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나겠다. 사표 수리를 받아달라. 그런데 네. 이제 사표 수리의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탄핵한다고 저렇게 날리고
또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 사표 수리는 대법원의 사표 수리에 어떤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규라든가. 그렇습니다. 규정, 아, 그 규정에 따라서 맞으면 하는 것이고, 네. 안 해야지. 적지적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잘못하면 욕 되게 먹겠어. 이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두 가지 허위공문서 작성죄하고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부분은 내게 부여된 직권,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처리를 해버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를 결과를 떠나서 이런 어떤 그 행태를 했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한다라든가 하는 네.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난을 받을 게 걱정이 되거나 우려가 돼서 당신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 대법원장이 비난받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성근 부장판사 당신이 이런 법원의 판결에 개입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뭐 그 야구 선수의 도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었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사표 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내가 지금 여권인 민주당 쪽에서 당신 탄핵을 주장하는데 내가 덜컥 수리를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비난받고 욕먹는데 되겠느냐.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딱 떨어지는 바로 권한 남용입니다. 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 그러네. 네, 이런 부분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인겸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예전에는 행정법원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 차장. 차장. 네. 예, 그런 실무를 밑에 차장. 실무를 총괄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네. 아마 임성근 부장판사보다도 일기 후배래요. 네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가서 나 그만둘라니까 대법원장하고 좀 면담 좀 하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청탁도 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 보낸 그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처 차장이 했을 거란 말. 대법원장이 뭐 문서 쓰지는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통 이제 행정처장 밑에 차장이 네. 총괄을 하거든요. 네. 검찰도 보면 그 지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한테 보낸 게 그게 이제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면은 행정법원장도 오고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인데 검찰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환을 했는데도 부름을 했어요.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그래갖고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를 한 차례 했습니다. 예, 전에 이제 방문 조사를 했었죠. 네네. 근데 방문 조사한 내용과 그동안 다른 사람들 관련자들을 조사를 한 것이 어긋나니까 다시 나와라. 그걸 확인해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못 나가겠다. 어디 감히 부장판사님을 불러 뭐 이런 건가요? 이럴 때는 전에는 강제 구인도 하고 그랬는데 차마 그건 못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용어이고 단어이긴 한데요. 뭐 현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하는 팀들이 사실은 기수로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다 후배들입니다. 한참 후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믿고 어떻게 감히 나를 출석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이분이 직함이 뭡니까? 판사 아닙니까? 판사. 예, 예. 뭐 고법 부장판사를 떠나서 판사입니다. 그럼 판사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이게 죄의 유무를 따지고 뭐 증거관계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피고인, 피의자 뭐 관련해서 이제 모든 증인들 진술을 듣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지금 피의 사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너희들이 불러 못 가라고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검찰은 이걸 피의자로 해서 뭐 강제 구인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도 늘 판사하고 가서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예. 거기서 밑보여 놓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너서클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야, 그 부에서 오는 검찰의 영장 청구 무조건 기각시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예. 아니,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검사들이 말이야.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데 되겠냐 하면서 여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의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대로 적법처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때 가서 조사 받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검찰에. 네네.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의식 버리고요. 이런 부분 피의자로 특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니 조사 받고 그 다음에 혐의가 없으면 죄를 벗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애시당초부터 출석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와 그래서 방문 서면 조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특권 의식이고 특권 행태입니다. 또 하나 쟁점은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9월 28일. 28일이기 네. 때문에 그 전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현직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최초의 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건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네. 대법원장이 1호, 네. 전 대법원장 출신 사건. 이제 사법농단 사건에 1호로 이제 기소를 해서 뭐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9월 28일 임기가 끝나면 아마 검찰은 명백하게 아마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나 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출석시켜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기소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 그 생각대로 저도 9월 18일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한 달 이내쯤 피의자로 전환해서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불응하게 되면 뭐 강제 구인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때는 추세로. 민간인인데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뭐 사표 수리와 관련한 직권 남용이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건 어떻게 보면 잡범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거짓말 했다 그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것보단도 지금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반 상당수 이 사법부를 잘 아는 분들의 여론은 이 한국 사법사에서 가장 흑역사를 남긴 대법원장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적 그 문제와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그런 정치 재판들은 전부 지금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특정 서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법연구에다 또 국제인권법연구에 네. 자기가 그 회장했던 그 사람들만 요직에다 다 앉혀놓고 그것뿐만 아니죠.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 전횡을 행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거에서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이 국민들 그리고 법원 내 그 소속된 사람들까지도 개탄하는 소리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명확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근접성, 예.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예, 뭐 국제인권법이라든가 우리법 연구에 그런 그 출신 판사들 중용을 하고 요직에 다 앉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적이 돼 있었고 또 정치적인 사건이 소위 말하면은 굉장히 그 빨리 진행이 돼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연이 돼가지고 뭐 2년, 3년 길게는 막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있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울산 네. 선거 부정 사건. 예, 예, 그건 지금 1심도 안 끝났어요. 네네. 송철우 시장은 지난 이 지방선거 때 그때 다시 나와서 임기를 네, 마치고. 임기 다 마치고 다시 또.
출마했다가 네. 낙선은 했죠. 그렇죠.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거 네. 그때 울산 경찰청장 했지 않습니까? 울산 지방경찰청장을 했죠.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하고 내년 또 총선 나오게 생겼는데 1심이 안 끝나고 조국은 또 어떻습니까? 다 그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때문에 그런 최광국은 예. 네. 뭐 정치적인 관련 특히 이제 그 당시 여권 지금은 이제 야권이 됐지만 네.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뭐 법원의 인력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송 사건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 그 판결이 이제 예상이 되는 이런 재판들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이라든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좀 조기에 종식돼가지고 예, 사법부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를 네. 빨리 맞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9월 28일 임기가 종료되고 또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정부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쇄신책이 또 아마 임기 종료가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예. 됩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